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데일리 필로소피란 책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라이언 홀리데이 책은 제가 이 책부터 데일리 필로소피를 처음으로 읽었는데요. 이 데일리 필로소피 전에 좀 다른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원서랑 좀 되게 내용이 많이 달라요. 순서나 이런 게 다르고 빠져 있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날짜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1월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근데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원서랑 보니까 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좀그 순서를 좀 다르게 편집을 해놨어요. 날짜랑 다르게. 그래서 다르게 편집을 해놨고, 그 라이언 홀리데이 이분은 그 로버트 그린 무슨 뭐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뭐 무슨 법칙 이런 거 많이 내는 로버트 그린 한테 많이 배웠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그게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약간 워커홀릭 같은 느낌의 그런 잘 저자고요. 저자고 유튜브나 뭐 이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 라이언 홀리데이로 해서 스토익 철학, 스토아 철학 같은 것도 좀 많이 관심 가져서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뭐 스토아 철학이고 뭐고 이런 거다 이제 떠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그 밀린가 리디셀렉튼가에서 읽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좀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거나 할때 밤에 이제 밤에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읽고 자면은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은 그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던가, 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좀 이제 달래지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추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라이언 홀리데이도 잘 모르던 때였고, 뭐 스토아 철학 이런 것도 잘 모르던 때였긴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1월부터 지금 1일부터 일단 읽기 시작해서 원서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원서로 1월 1일 오늘이 하루 하나씩 이제 이렇게. 사실 1월 12월 말에서 1월 초반까지는 제가 다른 거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초반에는 조금 몰아서 한 4일까지인가? 그건 그냥 한 번에 읽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8일 것까지 오늘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읽었고,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은, 그 스토아 철학에서 그 중요한 학자들인 세네카, 에피테투스,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을 놔두고 거기다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 덧붙이는 책 중에서 별로 좋아봤던 책이 없어요. 그 설명이 너무 사적 같고 그런 느낌이 늘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은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의 라이언 홀리데이가 붙인 그런 말들이 그 세네카나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더좀 현대적으로 더좀잘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를 일단 뭐이 한글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1월 1일에 나와요.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이기도 한데, 여기 나온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뭐 에픽테투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하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야.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이렇게 나와 있고, 되게 그 철학 문구 같죠? 그 이거 영어도 사실 그냥 단어를 알아도 좀 이렇게 좀이 머리 표면으로 흘러, 뇌 표면으로 흘러가는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현대적으로 설명을 좀잘 해주면, 여기는 라이언 홀리데이가 말하는 파트는 영어도 그렇고 이제 우리말도 그렇고 되게 쏙쏙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이렇게 나와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 받거나 화내거나 이러면서 낭비하지 말아라. 그거를 낭비하는 시간이 바로 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때 우리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사실 행복해지기, 뭐 성공하기 이런 거에 대한 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막다 지금 온갖 곳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좀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넘어가더라도 그 전에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잘 와닿아서 그 말들을 와닿으면 이미 행복과 성공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좀 식상하거나 피곤한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의 모든 그런 생각이 다 저는 이것과 관련된 제가 변화시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과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저는 이제 뭐 철학자도 아니고 뭐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여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해서 거기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거가 저의 그 삶의 인생 철학이기도 한데 그거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맞아서 그런 걸로 돼 있고 이 제뉴얼리 세컨드 이 1월 2일부터 이거랑 좀 달라요. 다른데 뭐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렇게 도서관 책에다가 낙서를. 이것도 지금 1월 달에 나온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뭐, 아무 페이지나 읽어서 뭐, 그렇게 해도 뭐, 도움이 돼요. 사람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거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냐?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둘 다에 보통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거에 이거를 보면은 좀그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에 자기 전에 좀 읽으면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그 어떤 답을 좀 자기 상황에 맞는 답을 어느 상황이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쫓기며 산다. 직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바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수선하다 싶을 정도로 눈코트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게다가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고 있는 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로 평가하라. 여기에 좋은 답을 할수 없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도 좋다. 이런 것들이 그때 제가 좀 약간 쓰리잡하고 힘들었을 때이 책을 좀 읽었는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풀리고 좀 답을 어떻게든 찾아가고 막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으면서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페이지를 펴도 그래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조앤 디디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작가인 조앤 디디온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인격이란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는 의지로 자기 존중감이 샘솟는 원천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는 의지, 자기 존중감이 샘솟는 원천이 인격이라고 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제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설수 있다. 인격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며 인격이 개발되어야 자기 존중감도 따라온다. 그 시작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특질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운명 중 최악이다. 디디오는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수면제 하나도 없이 담요 한 자락을 부여잡고 배반당한 신뢰와 깨진 약속, 태만과 비겁과 부주의함으로 낭비한 재능을 헤아리며 불면의 김밥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느 페이지부터 봐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한 개씩 한 개씩 보고 있어요, 아침에.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보고 있는 것보단, 예전에 그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몇 곡지씩 읽었던 게 저한테는 좀 더, 그때 좀더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날짜별로 돼 있으니까, 366 메디테이션? On wisdom.
날짜별로 이제 돼 있으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읽기 좋은 것 같습니다. 원서로 읽으실 분들은 원서도 되게 짧기 때문에 짧고 또 그냥 이런 철학책의 문구가 철학책에 이런 그 인용돼 있는 그런 부분들 세네카나 에피케투스 이런 부분들이 단어를 알아도 잘 이렇게 좀 문장 같은 게 쏙쏙 들어오지 않거든요. 한글 문장도 그런데 영어 문장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이거 짧지만 이런 것을 읽는 좀 훈련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번그 영어가 좀 우리말 읽어도 좀 그렇긴 한데 영어도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을 이제 곱씹게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쉽게 설명 풀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또 읽을 수가 있고 짧으니까 그 원서 영어 원서 읽고 싶으신 읽는 거를 지금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그 1월 달부터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고 그냥 내용이 좀 밀도가 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라이언 홀리데이 좋은 저자기 때문에 이 사람 책은 제가 몇권 읽어봤는데 다 추천하지만 그중에서 처음 시작한다면 이게 저자색이 많이 드러나는 책은 아니지만은 이책 추천하고 유튜브 가서 보셔도 좋은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1월달 첫책 소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